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증가한 가입자 중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실 가입자는 1,50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6개월 연속 줄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반등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7%에 해당하는 12만 6천 명은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더 많은 외국 인력이 도입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강화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즉시 반영한 부동산 가격 지수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착수한 부동산 가격 지수 시스템 개발을 오는 5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이용하는 거래 정보망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즉시 활용해 실시간 거래 내역을 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협회는 오는 6월 첫 분석 보고서를 공개한 다음 12월부터 주간 단위로 실시간 가격 지수를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침대 제조업체 시몬스는 매트리스 N32가 침대 업계 최초로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N30이 7개 전 제품의 비건 인증을 받았는데 시몬스 측은 스프링 매트리스를 포함한 전 제품의 원단 등에 동물성 소재 대신 생분해가 가능한 식물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효원입니다.